올 화이트인데 괜찮죠? 완전히 흰색인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 저도 이렇게 완전히 흰색 젖지는 처음 입거든요. 근데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는 에어로 모델인데 에어로 모델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패드가 좋습니다. 좋아요. 딱딱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쫀득쫀득한데 승차감이 정말 그냥 딱 느껴지게 좋아요. 느껴지게. 아, 승차감이 진짜 좋다. 패드 진짜 좋다. 이렇게 느껴지게 좋아요.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위에 젖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이트하잖아요. 팔 봐보세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원단이 되게 좋다. 진짜 이거 쫀쫀하고 신축성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신축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되게 부드럽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제가 5kg 탄 딱 팩트고 진짜 팩트예요. 팩트. 비아토에서 의류를 좀 보내줬거든요. 양말, 그리고 이거는 핍, 그리고 젖지 두 개, 그리고 이너도 두 개 보내주셨네요. 자, 이게 첫 느낌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받고 처음 닦아보는 거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핍입니다. 핍. 핍은 아시아 M 사이즈를 보내주셨네요. 일단 여기는 뭐 PT라고 이렇게 야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금 아래쪽 밴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밴드랑 패드죠. 밴드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4cm, 5cm 정도 되는 밴드고요. 안쪽에는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죠. 약간 실리콘 밴드인데 많이 티 나지 않는 은색 실리콘 밴드로 되어 있네요. 되게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두껍지 않고 얇아요. 그리고 소세지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입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패드는 지금 받자마자 딱 만져본 느낌은 쿠션도 좀 많고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쪽은 봐볼게요. 오렌지색에 패드 두께는 한 거의 1cm는 되는 것 같아요. 얇은 두께가 아닙니다. 한 1cm? 1cm가 넘는 느낌이에요. 한 1.5cm 정도 되는 패드가 들어있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말랑하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로미티라고 써있죠? 이태리 돌로미티사에서 나온 패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앞쪽에는 한 5mm, 이쪽까지는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뒤에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딱 그 엉덩이 뼈 닿는 부분만 한 1.5cm 두꺼운 부분이 1에서 1.5c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버로크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첫 느낌은 좋은 것 같은데요. 가성비로는. 그리고 원단도 그냥 무난한 재질입니다. 이게 지금 광이 완전히 많이 빤딱빤딱한 것도 아니고 무광도 아니고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검은색 젖지에나 어울릴 것 같은 광도를 가지고 있네요.
이 빕의 두께는 그냥 일반적인 빕 정도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깨 밴드가 되게 부드러워요. 요거는 어깨 진짜 안 아플 것 같은데요. 그냥 딱 느낌에.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망사 재질이네요. 빕은 이렇게 비아토라고 좀 써 있고, 빕의 첫 느낌은 이렇습니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젖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비아토의 흰색 젖지를 좀 갖고 싶었는데, 젖지는 두 가지 컬러를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검은색도 나오던데, 검은색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흰색과 연 하늘색을 보내주셨습니다. 흰색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좀 다른데, 흰색 같은 경우는 자크까지 완전 흰색이고요. 여기 지금 자크 마감 부분만 검은색이고, 하늘색 같은 경우는 자크가 검은색이네요. 자크까지. 그래서 입으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그 몸은 173에 지금 현재 이제 69kg, 68kg 정도 되는데, M 사이즈를 보내주셨네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 하늘색으로 한번 봐볼까요? 오, 지금, 이게 지금,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태리 원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원단 같은 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태리 원단이라고 하고요. 뭐 이태리 원단 이름은 좀 좋게 들리죠, 일단.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그 싸구려 재질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원단이 팔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팔 끝부분은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박음질 안 하고 마감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는데, 박음질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그냥 그 원단 자체의 신축성으로 이렇게 신축이 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은 망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과 뒤쪽의 원단이 달라요. 보시면 얘가 이제 앞쪽 원단이랑 같은 원단인데, 얘는 망사 재질은 아니고 뒤쪽이 이렇게 망사 재질입니다. 망사라 그래서 뭐 막 살이 비치는 망사까지는 아니고 약간 요 정도 보이시죠? 요 정도. 이 정도의 망사 느낌을 가진 망사 재질이고, 뒤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다른 컬러 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흰색 같은 경우는 보시면 흰색도 약간 연한 그 그레이인데, 뭐 한 먹이 한 10% 정도나 들어간 그레이로 살짝만 티나게. 그리고 이제 흰색 같은 경우는 글씨는 금색으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흰색도 이제 앞쪽은 이렇게 자크까지 풀로 흰색이라서 흰색이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로고는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 되게 깔끔한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밑단이죠. 밑단 같은 경우가, 일단 안쪽에 약간 연하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은. 아주 연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다른 젖지보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밴드가 한 5cm 정도 되는 밴드로 되어 있네요. 이 상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줄지는 저도 입어봐야 알겠고요. 방금 이제 까본 거라서. 그래서 밴드가 엄청 조이지 않고, 신축성은 있고 되게 쫀쫀한데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한 이 정도 늘어나는데, 힘이 여기서 탱탱이 받쳐주고 이 정도 늘어나는데, 밴드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허리를 되게 편하게 눌러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원단이 뭐 이태리 원단이라 그런가? 원단이 되게 좋게 느껴져요. 아마 이거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좀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뒤에는 역시 흰색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망사 재질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보이시죠? 이렇게 등 쪽이, 앞쪽은 아니고 앞쪽은 살짝 바람 막아주고 등 쪽이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망사로 좀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면 약간 투톤이 보이시죠? 위에는 흰색이고 연 그레이로 약간 투톤이 보여서 이렇게 줄이 하나가 딱 가 있고 금색 글씨가 써 있네요. 흰색이 개인적으로는 두 컬러 중에 뭐가 마음에 드냐 그러면 저는 흰색이 더 좋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에 바느질이 오버라크 이 마감이 두둑 마감 들어간 부분에 원단이 하나 덧대져 가지고 뜯어짐을 방지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젖지들은 워낙 원단이 얇으니까 뜯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밴드 부분도 여기 입구 부분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이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늘어나는 거를 좀 방지를 했고, 그냥 그리고는 뭐 이제 일상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자크 하나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뭐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머니 디자인이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약간 반사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 젖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자, 블랙 젖지는 뭐가 좀 다르죠? 블랙 젖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제 에어로 젖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 부분은 다른 컬러와 같고 안쪽에 이 대져 있는 거 넓은 것도 다른 컬러와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은색의 반사 재질로, 그러니까 빕에 있는 거랑 같은 패턴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게 팔 같은 게 투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망사 같은 재질로 도트 무늬로 된 망사 재질로 이렇게 투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밴드 부분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밴드 부분도 굉장히 넓은 밴드고 안쪽은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연하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밴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 모델이라서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자, 뒤쪽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주머니 부분에도 역시 반사로 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어깨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트 무늬로 된 메쉬 소재로 주머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반사 소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판 같은 경우는 앞쪽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등의 윗부분, 뒷목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망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사가 이제 그 도트 무늬로 된 망사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비치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비치는 망사 재질로 앞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겨드랑이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 이렇게 끝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어로 모델과 일반 클래식 모델은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망사 재질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고 팔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어져 있죠. 목 뒷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등은 앞판과 같은 일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등판 전체가 메쉬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부분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 부분이 좀 특이한데, 옆구리 부분에 비아토 로고를 가지고 살짝 포인트를 이렇게 주어 놨어요. 망사로. 그러니까 팔에서부터 이어져온 망사 도트 무늬가 여기 이제 옆구리 부분에서부터 이 팔 끝부분까지는 이 비아토 로고를 가지고 끝부분까지 이렇게 또 한 번 망사 처리를 해서 쭉 옆부분을 이렇게 대놨다는 거. 그리고 밑단도 팔과 같은 소재로, 뒤쪽에 밑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과 거의 비슷하게, 근데 재질은 좀 달라요. 팔은 약간 이렇게 도트 무늬 같은 게 들어간 상태에서 안쪽에 이제 실리콘 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밑단은 그냥 블랙에 팔과 같은 실리콘 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배 부분은 그냥 원단을 말아서 안쪽에 이제 고무밴드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약간 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좀 말릴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놨고, 뒤쪽만 이렇게 밴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클래식 모델과는 좀 디자인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에어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조금 죄송한데 이너만 입고 있습니다. 이너 입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너만 좀 입고 있고요. 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야광 무늬로 BT라고 써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소세지 모양이 된다든가 그러지 않죠? 적당한 조임이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밴드 부위도 한 4cm 정도 되는 밴드거든요. 근데 밴드가 그렇게 엄청 강하지 않고 적당하게 감싸줍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이제 이 뒤쪽은 이렇게 실리콘 처리 약하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적당해요. 그리고 지금 이 빕 같은 경우도 잘 맞는데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맞는데 막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이진 않아요. 신축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비아토 의류를 입고 느낀 점은 뭐냐면 되게 좀 부드럽다? 편하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조이거나 크게 막 압박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이너를 입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너 같은 경우도 안 두꺼워요. 되게 얇고 그냥 적당하죠. 그리고 접었을 때도 부피감이 굉장히 적을 정도로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뚫려있는 망사가 아니에요. 뚫려있는 망사가 아니고 굵은 이렇게 올이 가고 또 가는 올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창피한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빕을 입었을 때 제일 편한 부분이 이 밴드가 정말 편합니다. 밴드가 어깨를 전혀 조이질 않아요. 밴드가 어깨를 조이지 않고 넓이는 한 4cm 정도 되는 40mm 정도 되는 넓이인데 이 밴드가 되게 편합니다. 어깨를 조이질 않아요.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옷이 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밴드가 딱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 립부를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남자들 이거 튀어나오는 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거를 좀 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너를 안 입고 그냥 젖지만 입더라도 많이 티가 안 나고 이걸 좀 막아주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 딱 지나가죠, 이렇게. 요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괜찮죠, 두께감 같은 게. 그리고 지금 이게 ML인데 제가 지금 68kg 정도인데 저한테 아주 타이트하게 딱 맞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이 길이도 지금 적당하죠? 여가 배꼽이거든요? 딱 배꼽 있는데 오는 그 길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늘리면요. 이 비아토 옷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늘릴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우두둑 떨어질 것 같은, 우두둑하고 실밥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으면 남자들이 이거 세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밴드는 아주 편합니다. 제가 지금 흰색을 입어봤습니다. 흰색을 입어봤고요. 일부러 안에 이너웨어를 벗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좀 얇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티가 나는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빕의 밴드가 립볼 부분을 딱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시가 안 나죠? 제가 지금 이너를 안 입었는데도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남자들의 그 창피한 부분이 표시가 안 나죠?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는데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조이고 타이트한데 편해요. 아, 이거는 입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입어보시면, 아, 제 조피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조이는데 편해요. 타이트한데 편합니다. 팔 부분도 여기 지금 바느질이 되어 있긴 한데 레이저 딱 커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바느질이 되어 있긴 한데 되게 얇게 되어 있어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보시면 제가 팔이 두꺼운 편이 아닌데도 굉장히 타이트하죠? 굉장히 타이트한데 편합니다. 그죠? 되게 타이트하죠? 근데 편해요. 그리고 이 자크까지 쭉 흰색이어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그냥 맨살에 착용을 했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되게 이 폭이 되게 두껍게 돼 있어요. 이
자크를 가드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내렸을 때, 이 안쪽 부분도 보면 되게 두꺼워요. 한 2cm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이 자크가 살에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다 올렸을 때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젖지들 목끝까지 올리면 불편한 젖지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목끝까지 올려도. 요 부분. 이 부분이 다른 젖지들보다 굉장히 두껍죠? 지금 여기도 지금 거의 4cm가 넘거든요? 40mm가 넘는 부위인데,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배 나오신 분들도 아마 조금 더 편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젖지들보다. 여기, 이 허리밴드가 좀 넓다는 거. 이상, 제가 이제 그, 처음 착용을 하고, 느낀 점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이거니까 단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뭐가 있지? 바지는 정말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옆에 PT라는 글씨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써 있고, 지금 뭐 위에 상의 같은 경우도 아이 단점을 뭘 얘기해야 되지? 너무 하얀 거? 너무 하얗다는 거? 근데 뒤에 보면 포인트도 좀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아, 제가 단점은 100km 라이딩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델은 블랙 칼라고요. 에어로 모델입니다. 에어로 모델. 에어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칼라만 나오고요.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까매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클래식 라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조금 더이 어깨라든가 가슴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여기가 짧아요.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식 모델은 여기가 한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얘를 자전거 타거나 좀 허리를 수그리면 얘가 여기서 주름이 좀 잡히는 편인데, 에어로 모델은 이게 앞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이 빠져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에어로 모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뒷모습 보면 이렇게 뒤에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이 허리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박음질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절개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단이 이제 여기에서 3D 입체 모양으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옆구리 부분이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이 좀 빠진 상태라서 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조금 배가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보면은 클래식 모델보다는 조금 더 짧고, 그리고 팔에 이제 여기 밴드가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언박싱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팔의 밴드 부분 위에는 고무밴드로 한 4cm, 5cm 정도 되는 고무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쪽에는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는 고무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박싱한 영상 보면 자세히 보이고요. 지금 뭐 온통 다 위아래 블랙이라, 이게 지금 정확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이 지금 비아토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도 그렇지만, 이 블랙도 그냥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군더더기 없이, 심플합니다. 심플해. 그래서 뭐, 그냥 기본 베이지 컬러로 하나쯤 이렇게 블랙은 가지고 있으면, 전혀 뭐, 어떻게 입어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블랙 에어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데군데 망사가 도트무늬로 들어가서 투톤 컬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여기 재질과 여기 재질이 다르죠. 이게 지금 입고 나니까 되게 멋스럽고, 여기 지금 옆구리 부분을 보시면은 비아토라는 글씨로 이쁘게 그래픽을 좀 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듬성듬성한 망사 재질입니다. 망사. 여기 어깨보다 더 듬성듬성한 망사. 그래서 지금 이게 겨드랑이로부터 해가지고 옆구리까지 쭉 내려오니까 아마 달리면은 이쪽에 겨드랑이나 이런 데 땀을 굉장히 잘 식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얘랑 바지랑 컬러가 똑같이 둘다 야광에 약간 은색의 로고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애는 에어로 모델이니까 약간 이렇게 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거에 온 모양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편하고, 그냥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좀 쬐여요. 여기를 조금 더 땡깁니다, 옷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슴 모아서 이렇게 라이딩하는 거에 맞춰서 피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조금 더 쬐인다는 거. 근데 뭐 신축성이 좋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땡기진 않는데,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너무 편하고 원단이 신축성이 진짜 고급스럽게 신축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신축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더 짱짱합니다, 원단이. 부드럽지 않고 조금 더 짱짱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입으면 압박이 느껴지고 타이트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짝 여기 당겨지고 압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더 한벌 같고 깔끔하네요. 깔끔해. 오, 옷 진짜 편한데? 진짜 편해. 요 정도 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멈췄기 때문에. 올 화이트인데 괜찮죠? 핍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편해요. 아, 이게 진짜 고급진 편안함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늘어나는 이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이 늘어나는 게 뭐 다른 것도 당연히 다 늘어나는데, 요게 좀 다릅니다, 진짜. 아, 이거는 좀 진짜 실물을 느껴봐야지 아실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진짜. 와, 지금까지는 아주 마음에 들고,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맞는데 편하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맞는데 편하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약간 고급지다. 근데 이게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아, 일단 제가 100km를 타고 또 말씀드리고, 야, 이거 진짜 광고가 진짜 어려운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더 세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광고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더 세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 돈 받고 광고니까 그런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직 그렇게 막 속세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아직 영혼을 팔 정도는 아니에요. 양심을 팔 정도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팩트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100km를 타고 다시 한번 총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진짜. 지금 오늘 이 지금 비아토 졌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뒤풀이로 치킨을 먹고 왔더니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6명이서 치킨을 4마리 시켜 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엄청 불러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비아토 위아래 한벌로 입고 오늘 90km 라이딩을 했습니다. 90km. 자, 탄 소감은 일단 좀 제품 품질이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위에 게 6만 얼마인가? 바지도 6만 얼마인가? 비비? 뭐 7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품질 자체가 품질이 너무 좋고, 제가 이 주변에 지금 오늘도 타면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거 빕 너무 괜찮다, 하나 사서 그냥 뭐 야라 할 때라든가 이렇게 좀 편하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같이 자전거 타는 지인들한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정도로 뭐 가성비가 아니에요. 가성비를 떠날게요. 가격을 떠나서 좋은 것 같아요. 한 20만원, 30만원, 제가 입는 20만원대, 30만원대 그 빕숏보다 이 빕숏의 패드가 솔직히 더 좋습니다. 진짜로. 비비 패드가 그래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편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사고 싶다는 그 스페셜라이즈드 그 미러 안장이 있거든요. 그게 3D 프린트 돼가지고 아마 아실 텐데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그 안장이 제가 다른 사람 거 앉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안장을 딱 앉으면요. 진짜 한 1, 2cm 정도 되는 쿠션이 있는 약간 소파에 앉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안장을 사고 싶은데 오늘 지금 비아토 빕을 딱 입고 안장을 바꾸지 않고 앉았는데 그 느낌을 아주 살짝 줘요. 그 안장 같은 경우는 한 쿠션이 1, 2cm 정도 되는 소파에 앉는 느낌이라면 이 비아토 빕은 쿠션이 한 5mm 정도 되는 소파에 앉는 그런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튼 90km 정도를 탔는데 엉덩이가 되게 편하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빕은 진짜 강추예요. 빕은 정말 강추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랑 저희 자리니 카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거 진짜 다 추천해 줄 거예요. 빕은 정말 너무너무 강추입니다. 너무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편하고 조이면서 편하고 그리고 이 끈도 진짜 편해요. 끈이 어깨를 전혀 압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끈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남자들 니플 부분을 딱 밴드가 지나가면서 밖에서 그게 튀어나온 게 보이지도 않게 해주면서 이 끈이 진짜 편해요. 오늘 처음 입은 거고 제가 지금 6시 반에 이걸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려나?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예요 라이딩은 한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지금 치킨을 먹느라고 치킨 먹고 막 그 수다 떠느라고 한두 시간을 보내서 지금 이 시간이 됐는데 몇 시간 입고 있었어요. 벌써 제가 8시간을 입고 있었거든요. 8시간을 이 빕을 짚고 지금 빕과 젖지를 입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어깨가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 정도로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젖지 같은 경우는 이 원단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쬐이면서 편해요. 쬐이면서 편하고 제가 지금 오늘 똑같죠. 8시간째 요걸 지금 잠그고 이렇게 있거든요. 일부러 지금 안에다 이너웨어를 입지 않고 이너웨어 입으면 이걸 자꾸 푸르게 되니까 이너웨어를 지금 입지 않고 이렇게 목 끝까지 잠그고 8시간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혀 이런데 지금 보면 빨개지는 것도 없고 편합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솔직히 이 빕 젖지를 입고 90kg 정도 탔으면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릴 텐데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이거 다 보시려나 모르겠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괜찮습니다. 가성비로 진짜 괜찮고 제 주변에 알리발 막 빕이라든가 저도 이제 한두 개 사서 가지고 있는데 알리발 빕이라든가 알리발 젖지를 많이 입거든요. 가격 때문에. 근데 그 알리발 빕 젖지가 제가 이번에 알리발 빕 하나 산 것도 5만원짜리거든요. 옆에 주머니 달린 거 하나 샀는데 그 걔는 뭐가 다르냐면요. 얘랑 걔는 쬐이면서 쪼여요. 근데 얘는 쬐인데 편해. 고개 달라요. 이거 이제 입어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딱 그래요. 진짜 제가 이거 진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걔는 입으면은 쬐이면서 쬐이거든요. 압박을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얘는 쬐이고 잘 잡아주면서 편해. 그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알리발 구입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냥 1, 2만 원 더 보태서 이거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심플해서 마음에 드는데 이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디자인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빕 같은 경우는 검은색 빕 하나 정도는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무데나 입어도 되고. 자, 이상 비아토 빕과 젖지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리얼한 사용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